수술 중 각성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마취는 전신 마취와 부분 마취가 있습니다. 부분 마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 부위의 감각을 차단한 뒤 진행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할때 사용합니다. 전신 마취는 수술 시간이 길고 큰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의식과 모든 감각을 차단한 뒤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눈을 뜨면 수술이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수술 중인데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 중 환자가 깨어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흡입한 마취제가 폐로 전달되고 피로 녹아들어 뇌로 이동합니다. 마취제는 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해 의식과 감각을 차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마취제 양 조절이 잘못되었거나 마취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혹은 마취제를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날 경우 예정된 시간보다 빠르게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수술 중 각성 혹은 마취 중 각성이라고 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났다고 해도 마취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의식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눈이 떠져 수술을 받는 장면을 보는 사람도 있고 수술 중 발생하는 소리를 듣거나 수술에 의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술 중 각성은 1,000명 중 한두 명이 경험하는 것인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증을 느꼈다고 한 사람은 28%, 소리를 들었다고 한 사람은 48%, 호흡곤란을 느낀 사람은 48%였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던 중 깨어났다면 어떨 것 같나요? 다른 것보다 두려운 느낌이 먼저 들겠죠. 그리고 이 경험이 큰 충격으로 남을 것입니다. 실제로 각성한 사람 중 70%가 수면 장애, 악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학계에서 수술 중 각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깨어났다고 말한 사람 중 일부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경험했다고 말했고, 분명 마취를 했는데 정신이 깨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수술 중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하자 이제는 수술 중 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중 각성을 한다고 해서 수술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시 마취를 진행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받는 심리적 공포와 정신적 충격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취제의 용량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하고 뇌파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식으로 수술 중 각성을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